안녕하세요. 연합초등학교 과학동아리 과학청소년 박규현 박서연입니다. 우리 과학동산에서는 보조국과 함께 SMSC라는 주제로 탐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S는 스팀과 소사이어티를 의미하고 N은 메이커와 베스트를, S는 소프트웨어와 사이언스를 의미하며 C는 SMS가 융합된다는 뜻으로 콜라보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소사이어티에서 찾아보고 베스트와 놀고 사이언스를 탐구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잡고 이 목표 안에서 스팀, 메이커, 소프트웨어 활동을 하였습니다. 스팀 활동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학문을 융합하여 자료 조사를 하였습니다. 메이커 활동으로는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기 활동을 하였고 소프트웨어 활동으로는 주제와 융합되게 코딩을 하여 오조봇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사이어티에서 찾아보기 활동에서는 우리 사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인 버드 스트라이크, 차분 에너지, 리셋 플라스틱과 SNSC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버드 스트라이크 주제에서는 버드 스트라이크의 의미, 발생 이유, 예방법 등을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탭을 활용하여 조사하는 스팀 활동을 하였습니다. 메이커 활동으로는 버드 스트라이크 네 가지 예방법을 종이 맛으로 만들어 그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활동으로는 오조맵으로 그린 교차로 위에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법을 설치해 놓고 오조봇이 이들을 찾아가도록 코딩한 후 누가 빨리 예방법을 찾는지 게임으로 진행했습니다. 착한 에너지 주제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유한성과 환경 오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신재생 에너지 센터 사이트에서 너덜길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스팀 활동을 하였습니다. 메이커 활동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친근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하였고 소프트웨어 활동으로는 오조봇과 태양광 자동차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주제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과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바다 생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미세 플라스틱의 시간에 대해 그림으로 그려보는 스팀 활동을 하였습니다. 메이커 활동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천연창 만들기를 하였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계획을 세워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활동으로 오조 맵에 오조 코드를 그려넣어 오조봇이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가는 활동을 하였고 수레바퀴를 단 오조봇이 미세 플라스틱을 모아 체력교 센터에 가져다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메스와 놀기 주제에서는 메비우스띠, 클라인병, 사색종이에 대해 활동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메비우스띠를 알아보겠으나 메비우스띠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4차원으로 되짚긴 클라인병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고 클라인병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색종이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생각의 확장으로 스팀 활동을 하였습니다. 메이커 활동으로는 메비우스띠, 클라인병을 만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클라인병은 메이커 활동을 통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조금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활동으로 종이띠를 둥글게 말아 그 안에서 오조봇이 계속 움직이는 놀이를 하였고 메비우스띠 위와 오조맵 위에서 오조봇이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색 주사위를 만들어 괜찮은 오조봇을 코딩하여 주사위 놀이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이언스 탐구하기 주제에서는 트러스트 구조에 대해 활동하였습니다. 스팀 활동으로 이학스터에서 각자 트러스 구조의 의미와 종류, 건축물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한 후 트러스 구조 구상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각자 계획한 트러스 구조 구상도를 보고 이쑤시개와 칼라폼으로 트러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활동으로는 트러스 구조가 그려진 오조 맵 위를 오조봇이 랜덤으로 선택해 지나가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놀이를 하였고 오조봇이 발키를 코딩하여 오조봇이 찾은 조각을 맞추는 테트리스 게임까지 하였습니다. 이상도 같은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생활 속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수학 속에 담겨있는 과학적 요소와 미술적 요소의 융합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셋째, 트러스 구조를 학습하면서 과학, 수학, 사회가 융합되어 있는 분야들이 많고 이런 분야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과학적 탐구심을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넷째, 오조맵 활동, 코딩하기, 오조코드로 빠른 길 찾기 등을 할 수 있는 오조봇은 우리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조 옷은 어느 분야와도 잘 어울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잘 맞는 학습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과학 동아리 활동을 늦게 시작하게 되어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융합적인 활동을 주제로 하다 보니 오조봇 활동이 많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롯이 오조봇을 주제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연하초등학교 과학 동아리 과학 동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